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18분 불금봉 핫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 KEC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저점 1550원을 뚫고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전문 기업 KEC는요, 테슬라 차에 터치스크린 장착하는 반도체를 내년에 공급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지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KEC가 테슬라 차량에 납품 키로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 터치스크린 LCD 이러한 그 제품을 500만 대 이상 이렇게 늘려 가지고 납품할 예정입니다. 아주 지금 아침에 요 위에 윗꼬리를 달고 있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이 이미 있고요. 우리가 어제는 그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밴드 보시면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전일 종가 종목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KEC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고 KEC 아침에 시초가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다가 살짝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세가 좀 꺾여가지고 0.2% 상승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KEC 이런 그 자동차와 관련된 게 지금 강세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 저점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주셔가지고요. 지금 아주 그 분봉 매수 라인에 이 센터 또 이런 지점으로 왔을 때 매수해 주시면 오늘 좋은 수익으로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은요, 불금봉 단타 방송은 없고요. 금요일 날 방송할 거고, 계속해서 내일도 아침에 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와 핫 이슈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